이사 갈 만한 데는 있고? 내일부터 알아봐야죠. 혹시 아시는 데 있으세요? 내가? 네. 아시는 데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아주머니. 글쎄. 아줌마 댁에 남는 방 없으세요? 아휴, 우리 집에는 식구가 공부들 다 잘하게 생겼네. 얘는 전교 1, 2등이에요. 저하고 막내는 얘만큼은 아니지만요. 다들 잘해 보이는데 뭐. 언니는 식당에서 일하고 동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정말 착하게 사네. 저희 착해요. 그래 보여? 방도 깨끗하겠어요. 순번장에서 당번하거든요. 안 지키면 언니한테 무지 혼나요. 언니가 교육을 잘 시키나 봐? 남들한테 욕은 안 먹게 하려고요. 그래. 자식들이 잘못하면 그게 다 부모 욕이 되는 거야. 아유, 사정이 이렇게 딱한데. 내가 한번 알아봐 줄까? 아, 저희들 갈 만한 데가 있을까요? 서울 하늘 아래 방 하나 없을까 봐. 구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죠. 자, 복비도 따로 챙겨드릴게요. 아이고, 복비는 무슨. 그런 거 필요 없어. 열심히 살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내가 복비 받을까 봐. 아, 그래도 너무 감사해서요. 오늘 라면 줬잖아. 누가 차려주는 밥상 정말 오랜만에 받아보는 것 같아. 잘 먹었어. 그만 일어나야 되겠다. 댁으로 가시는 거죠? 걱정 마. 어쩌면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이렇게 정이 많을까? 고맙습니다. 그래. 잘 먹었다. 잘 들었어. 뭐 여기까지 나오고 그래. 들어가.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 혜수, 우리 기다리고 있었어? 왜 이제 와? 전단지도 안 돌린 것 같은데? 들어가서 얘기해, 누나. 전단지 못 돌렸어? 붙이다가 옷 나왔고 돌아다 떼고 왔어. 아니, 왜? 구청에 허가를 맡아야 된대. 벌금도 물어야 한다는 거 우리가 싹싹 빌어서 붙인 거다 떼는 걸로 끝냈어. 그렇구나. 그럼 허가 받고 다시 붙이자. 혜수나, 생각해봤는데 농백이 아파 찾는 건 그만둘래. 왜?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그래, 언니. 불법으로 또 경찰서 신세를 질수 없어. 그런 걸로 경찰서 안 가. 하지만 나 너무 무서워. 그리고 나 때문에 혜수랑 동생들 힘든 것도 싫고. 우리 괜찮아. 이번에는 내 말대로 해줘. 만나야 할 사람은 꼭 만나게 된다고 찬이가 그랬어. 나 아빠 보고 싶어. 내가 미안해. 언젠가 꼭 아빠 만나게 될 거야. 주인 아줌마들 그렇고 우리한테 다들 왜 이러는 거야, 정말? 주인 아줌마는 왜? 우리더러 방 빼달래. 주인 아줌마 아들 제대한다고 이방쓸 모양인가 봐. 그럼 우리 어떻게? 어떡하긴, 내일부터 집 알아보면 되지. 다들 배고프지? 밥 먹고 기운 내자. 방은 또 알아보면 되고, 동백이 아빠도 곧 만날 거야, 응? 우진아. 어딜 다녀오신 거예요? 집을 나와도 갈 데가 없어. 복수자 인생이 왜 이러니? 얘기 다 들었어요. 얼른 들어가세요. 네 아버지 들어왔어? 저 나올 때까지는 안 들어오셨어요. 애들도 아니고 왜 밖에서 이러세요? 니들만 아니면 내가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 밖에서 이러시면 어머니만 더 힘드세요. 들어가요. 현우, 혹시 왜안 들어가시고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돈 가져왔냐? 그래서
아무도 못 찾고 그냥 들어왔다 그거야? 아버지야 잘못을 하셨으니까 꽁꽁 숨어 계실 테고 엄마가 걱정이에요. 할머니 진짜 너무하세요. 엄마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나가라고 하세요. 엄마 잘못도 없는데. 네 엄마가 왜 잘못이 없어? 백주 대낮에 남편 잡겠다고 온 동네 휘젓고 다니는 거 다시 말해봐. 나 좋았어요. 아이고 아버마. 아버지. 아이고. 작은 아버지도 마침 오셨네요. 누가 보면 내가 꼭 너한테 돈 빌려주겠다. 뭐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지금 그 일 때문에 저희 집 완전 난리 났어요. 그 돈 언제 돌려주실 거예요? 니들 작은 아버지 대한 태도가 이게 뭐야 그게? 아, 그냥 두세요. 니들 이러는 거 내가 다 이해한다. 이 작은 아버지가 순진한 니들 아버지 꼬드겨서 퇴직금 빼돌리기라도 한 거 같지?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참. 아니 작은 아버지 사업도 잘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 퇴직금을 빌려가셨다니까는 의심은 되죠. 뭔 의심을 하냐? 이 작은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냐? 급하게 막을 일이 있어서 그랬어. 딱 한 달만 쓰고 돌려준다니까. 걱정하지 마. 어? 이자까지 듬뿍 얹어서 준다니까.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는 두고 봐야죠. 그럼. 너 이렇게 사람을 못 믿어서 어떡하려고 그래? 나 네 작은 아버지야. 그렇잖아요. 작은 엄마 오실 때마다 가방 바뀌시는데 사업이 힘들어져서 빌려가셨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잠깐 어려워서 그런 거라니까 그러네. 저요. 이 집 장남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작은 아버지 사업 잘 되실 때는 우리 집 도움 준 적도 없으시면서 왜 아버지 그 퇴직을 하시니까 갑자기 그 돈을 가지고 가시냐고요. 너 태질이 진짜 못 쓰겠구나. 마! 너 사내 녀석이 집에서 살림만 하더니 속이 왜 이렇게 좁아졌어? 갚는다잖아! 나 집에서 큰 소리 치지 마라! 소란 그게 죄송해요, 아버지. 어머니, 걱정 끼셔도 죄송합니다. 그 사람 찜질방에 있어요. 아이고, 호기롭게 나가더니 개우 거기 간 거야? 아니야, 안 자자가 집을 놔두고 한 데서 잠을 자다니!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당장 가서 데리고 들어오나! 거기 따뜻해요. 그 사람 돈 받기 전에 여기 안 들어온다고. 당장 데려오라는 말 못 들었어! 어? 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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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엄마 찜질방에서 때문에! 올라와 엄마! 엄마 왜 집도 못 들어오고 밖을 헤매고 다녀! 무슨 죄졌어? 우리 엄마 얼굴 반쪽 된 거 봐! 어떡해! 아이고 개선장군이 따로 웃구만. 잘 들었어요, 여보. 당신 예뻐서 들어온 거 아니니까 착각하지 말아요. 형수님, 화 많이 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화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서방님을 절도죄로 고소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아, 형수님 좀 그러지 마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제 대답은 하나예요. 돈 돌려주세요. 어멈, 아범, 작은애, 방으로 들어오너. 어제 너 그 돈 한 달 후에는 확실히 갚을 수 있겠냐? 아, 예, 갚을 수 있어요. 알았다. 아이고, 영감, 백지는 왜요? 자영증 써라. 한 달 후에는 반드시 갚겠다고 말이야. 그래, 그럼 되겠네. 여보, 차용증 받으면 되는 거지? 아유, 언제 우리 집안이 형제간에 이런 걸 썼다 그래요, 영감. 네 집안의 기강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이러는 거야. 돈 문제로 부부끼리, 형제끼리 물고 뜯는 거 다시 볼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형제간의 우애가 깨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알았냐? 서방님 정말 한 달 안에 돈 갚으실 수 있는 거죠? 아, 그럼요, 형수님. 알았어요. 그럼 차용증 써주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형수님. 네, 뭐 이해해줘서 고마워. 근데 만약에 한 달 안에 못 갚으면 저희 부부 이혼합니다. 여보,
너 지금 뭐라는 거냐? 이혼이라고 했냐? 어디서 아는 여자가 함부로 이혼 소리를 입 밖으로 내? 저 그냥 한 말 아니에요. 당신도 각서 써요. 한 달 안에 퇴직금 못 찾아오면은 이혼 서류에 도장 찍겠다고. 평생 아범 일해서 번 돈 끝까지 네 맘대로 안 돼서 이렇게 야단이냐? 이 사람 평생 일하는데 뒷바라지 제가 했어요, 어머니. 그 퇴직금 절반은 제 거예요. 저 이 집에 시집 왔을 때 있는 거라고는 밥 들어가는 입밖에 없었어요. 응? 제가 다 불린 거예요. 부부 이혼하는데 그 재산 절반 나누는 거 아시죠? 그런 각서 없으면 저 지금 이혼하겠습니다. 여보. 말세다. 말세요. 우리 엄마 대박. 여보. 여보. 우리 아빠 봉지에 불똥이네. 당근도 불똥이야. 말려야지. 야야. 설마 진짜로 하시겠어? 그래. 일단 지켜보자. 당신 자꾸 이혼 얘기할 거야? 어떻게 부모님 앞에서 그런 말 할 수 있어? 오랫동안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니 여러 말 하지 말아요.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마. 퇴직금 호재한테 준 지 지금 하루밖에 안 지났어. 아유, 당신한테 실망한 거는 시집 온 지 첫날부터예요. 여보, 그렇지 마. 당신 이런 사람 아니잖아. 당신이 생각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데요? 평생 시부모 모시고 자식 뒷바라지 하다가 남편 퇴직금 시동생한테 홀랑 넘겨도 찍소리도 못하고 납작 엎드려 살아야 하는 게 나예요? 아유, 왜 이렇게 피약을 하고 그래. 호재가 오래 쓴 것도 아니잖아. 한 달 쓴 됐어. 당신은 우리 같이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그거는 못 기다려.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데 누구 사정을 봐줘요. 나는 평생 참았어요. 근데 또 참으라고요? 더 이상 못해요. 아니, 막말로 그럼 퇴직금 당신 돈이야 그럼? 아, 그 돈 놔준다고 했잖아요. 한 달 뒤에 주면 되잖아. 그걸 어떻게 믿어요? 여보, 호재 사업 잘 될 거야. 어? 이자도 많이 적용됐어. 돈 더 많이 받으면 좋잖아. 가족끼리 돈 놀이 할 생각 없어요. 이자금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이혼 서류 쓰기 싫으면 그 돈 가져오라고 해요. 이혼은 말도 안 돼. 당신은 시부모 모시는 며느리야. 부모는 나만 모셔요? 부모 모시는 가장이 그런 사고를 쳐요? 절이 신으면은 스님이 떠나는 거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아니 우리 집이 절이야? 차라리 절에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여러 말 필요 없고 그 퇴직금 절반은 내 거니까 각서를 쓰든지 이혼서를 쓰든지 하세요. 작은아버지한테 차용증 받으시고 일단 기다려보세요, 어머니.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깟 종이 쪼가리가 뭔 소용이야. 한 달이 안에 못 갚으면 어쩔 건데? 작은아버지 약속 믿어봐요. 사실 지금 뭐 다른 방법도 없잖아요. 지금 그 돈이 뭐 나 쓰려고 이러는 것 같아? 네 결혼 자금이야. 아, 우진이 결혼 자금만 있기만 해? 나 저 사무실 얻을 돈이기도 해. 이 집 딸년도 그 돈에 숟가락 얹을 자격 있어? 아무튼 부모님 퇴직금으로 결혼했다는 호구자식이라는 소리 듣게 하지 마세요. 야, 정우진. 너 부잣집 딸이랑 연애 중이라고 아버지 퇴직금 같은 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라는 거냐? 그런 말이 어딨어? 너 그래 보여. 엄마, 더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어. 작은아버지한테 집이라도 팔라 그래. 어? 그래, 알았다. 형수님, 제가 만약에 한 달 안에 못 갚으면 집이라도 팔아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자, 여기 차용증 있습니다. 어떻게 됐어? 형수님한테 차용증 써주고 왔다. 한 달에는 못 갚으면 이혼하시겠단다. 어머, 형님네 이혼하면 우리가 시부모 모셔야 되는데 당신 갚을 수 있지? 갚고 못 갚고를 떠나서 정말 형제 의갈라지는 거 여자들 탓이야. 못 갚으면 집 팔란다. 이 집은 안 돼, 여보. 리모델링하는데 드린 돈이 얼만데? 팔려야 팔 수도 없어. 집 은행에 저당 잡혀 있잖아. 이 집이 저당 잡혔다고? 아, 당신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저,
물건만 그쪽에 도착하면은 잘 풀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어. 그동안 당신은 저 성수님 딴 생각 못하시게 그저 비위나 좀 잘 맞춰. 어? 말이 좋아. 사업까지. 그냥 누가 사업한 남자랑 결혼한다 그러면 도시락 싸고 쫓아다니면서 말릴 거야 내가. 나이 먹어. 아니 무슨 일인데 이제야 들어와. 저녁 갈 사람이 없으니까 짜장면으로 때우잖아. 그럴 일이 좀 있었어요 장모님. 아빠도 와서 짜장면 먹어. 수빈이 많이 먹어. 아빠 할머니 댁 가서 먹고 왔어. 와서 좀 먹어요 매어. 어우 이 집 음식 맛이 괜찮네. 어? 제가 몸이 아파 저녁하기 힘들어 배달 음식 한 번만 시켜 먹자고 그렇게 사정을 해도 집에선 집밥 먹어야 한다 그러시더니 이렇게 푸짐하게 시켜 드시네요. 아니 그러면 어쩌나? 어? 집에 밥할 사람이 없으니 자네가 그럼 일찍 좀 들어오든가. 예 죄송합니다. 밥순이가 밥을 못 해드려서 이렇게 푸짐하게 배달 음식 시켜 드시게 해서요. 아이고 참. 저희가 갑자기 왜 저래? 뭔가 무슨 일 있나? 아이고 아는 척 말어. 봐줄수록 양양이야 이거. 너 그 왜 갖고 나가? 아이고 그래서 새끼밖에 없네 참. 아빠 군만두 먹어. 괜찮아. 아빠가 좋아하는 거잖아. 수빈이가 그걸 알아? 그럼 아빠 딸인데. 얼른 아해. 아 맛있지? 응? 맛있다. 역시 맛있다. 최고. 아유 맛있다. 진짜 맛있다. 옛말에 가와만사성이라 했다.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 어려울 때일수록 집안 식구끼리 힘을 뭉쳐야죠. 당신은 초하태풍이라는 말도 몰라요? 희진아 해석해줘봐. 아내 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평안하다. 애미 너 시어른 가르쳐 드는 거냐? 아버마 듣고만 있지 말고 한마디 좀 해봐라. 여보, 내가 대과 처선할게. 우진아, 얘기 좀 해줘. 아버지도 참. 지난날 잘못을 고치고 어머니의 손절을 기다리겠답니다. 기성이면 감처라고 전해라. 그 말인즉 남편이 정성을 다해야 아내가 감동하죠. 그래, 어머니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진인사 대처명이라고 할까요? 최선을 다한 후 엄마의 명령을 기다리라네 아빠? 에미 너 보자 보자 하니까 남편을 보자기로 보는 거냐 뭐냐? 어? 어른들 계시네 진짜 너무하네 당신. 내 말 듣기 싫으면 황혼 기러기 부부라도 하던가. 어디 아녀자가 밥상머리에서 별거 얘기를 꺼내다. 아버지는 어머니 달랠 생각을 하세요. 우진이 네가 예원 씨 데려오면 우리 집 문제 일시 해결돼. 갑자기 그 얘기 왜 꺼내? 이게 뭔 소리야? 우진이 얘 사귀는 여자 있거든. 그게 진짜요? 대체 어떤 아가씨요? 일단 데려오면 보세요. 억소리 날 아가씨예요. 야. 그런 아가씨 있으면 진작 데려왔어야지. 너 언제 데려올 거야? 아직은 아니에요, 아버지.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누차 말했듯이 위기가 기회예요. 이참에 선주 며느리 보자. 그래요, 영감. 뜸도 너무 오래 들이면 밥이 타는 법이에요. 당장 집안에 인사부터 시켜라. 알았냐? 생각해 볼게요. 생각은 무슨 생각? 사귀는 여자가 있으면 응당 먼저 어른들께 선을 보여야지. 저보다도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아 나도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안녕하십니까? 아, 예.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저 기억 못하세요? 지난번에 이력서 들고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아, 네. 그런데요? 지난번에 진짜 결례가 많았습니다. 혹시 일할 사람 필요하면 이력서 다시 한번 내보려고요. 뭐, 이력서 가지고 오셨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연락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동생처럼 예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는 거야? 우리가 미안해서 어떡해. 아니에요, 미스리 언니. 여기보다 더 좋은 식당으로 가려고 제가 배신 때리는 건데요. 혜수야 언니, 극하지 말고 정 선생님한테 얘기 좀 해보면 안 되겠나? 본부장님하고 두 분 사귀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정을 좀 부탁을 하면은. 부리장님, 저 때문에 두 분 사이 나빠지는 거 원하지 않아요. 이 가시야, 니 지금 찬물 더운 물 가리게 생겼나? 주방언니, 신문 안 보실래, 얘? 이따 오이소, 아직 여유가 많았는데. 아, 이 좋은 기사 났는데 한번 보이소. 아, 뭔데 이래 호들갑이겨. 그럼 나 이따 밥 먹으러 올게요. 자, 수고. 어? 이거 우리 식당 아이가? 우리 식당이야? 어. 야, 우리 사진 아이가? 야, 야, 우리가 신문에 났다. 뭐라고? 요 봐. 좋은 얘기만 썼네요. 그러게. 음식값 올린다는 얘기만 쑥 빠지고 이래 포장을 했었네. 참말로 양심도 없다. 얘기 좀 하시죠. 기사가 뭐 참 잘 나왔더라고요. 기사 보고 불만이 많으셨나 보네요. 사실이라 캐도 믿고 사실이 아니라 캐도 믿고 읽는 사람 마음이겠지. 어제 이혜수 씨가 그랬죠. 병원에 여유가 있어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이익을 먼저 생각했지 이곳이 어떤 곳이었나를 잊고 있었어요. 사업이라는 게 어느 곳에선 이익을 내지만 어느 곳에선 이익보다 복지를 더 우선해야 한다는 거. 그게 기업하는 사람의 정신이라는 거. 이혜수 씨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그런 복지를 이곳에 실천해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됐고요.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단가 인상은 없던 걸로 하겠어요. 정말요? 앞으로 지금 가격을 유지하도록 노력해보죠. 아, 그거를 없던 일로 한다고 하면은 그 일로 잘리는 사람도 앞으로 없어야 되는 거 아닌겨? 물론이죠. 이혜수 씨가 원한다면요. 대신 앞으로 쓴소린 듣겠지만 이혜수 씨도 그렇게 앞뒤 안 가리고 버르장머리 없이 행동했다가는 내 가르침을 많이 받아야 될 거예요. 그 점 명심하도록 하세요. 그럼 수고들 하세요. 두고 보겠다는 말이구만. 네 앞으로 각별히 조심하그래. 잘 생각했어. 그렇게 하는 게 원수 식품에서도 얻는 게 더 클 거야. 아빠가 늘 그러셨어. 아랫사람 얘기에 귀 기울이라고.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얘기지. 그 조리사 말이야. 좀 혼내주고 싶었는데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걸 말해주더라고. 쓸만한 얘기한 것 같아. 앞으로도 그렇게 칭찬에 인색하지 말아봐. 그게 사람들한 태도야. 그건 그렇고 어제 내가 한 말 생각해봤어? 뭐? 나 언제 우진 씨 집에다 소개시켜줄 거냐고. 그래, 가자. 진짜? 그럼 오늘 당장 가. 아유, 성질도 급하네. 오늘 말고. 그럼 언제? 너 자신 있어? 우리 집까지 인사 오면 너희 부모님 지금보다 반대 더 심할 텐데. 우리 부모님 나 못 이기셔? 부럽다, 부모 이기는 자식.
우진 씨 집은 안 그래? 아니, 우리 집은 자식이기는 부모야. 신기하다. 나 얼른 뵙고 싶어. 그래. 조만간 날 잡히면 알려줄게. 오케이. 작별 인사에 신발 끈에 하고 있나? 아, 네. 아, 저 그만 안 돼요. 제가 없으면 주방 일이 잘 돌아가질 않는데나 어쩐데나 막 하도 졸라가지고. 네, 벌써 퇴근해요? 아, 저 집 구하러 가야 하거든요. 주방 언니가 사정 좀 봐줬어요. 이사예요? 계약 기간이 다 돼서요. 저 멀리 갈지도 몰라요. 앞으로 동네에서 만날 일도 없겠죠? 동네 친구 하나 잃었네. 좋은 집 구하길 바래요. 참, 알턴이 빠진 것처럼 좋아하네. 참. 네? 그 좋아하는 사람 누군지 말 안 해줄 거예요? 네, 안 할 겁니다. 까칠하기는. 참, 누가 할 소리라고 있나 몰라. 를 주면 좋긴 하겠는데 아가씨는 참하고 마음에 드는데 동생들이 좀 많아. 어? 너 거기서 뭐 하냐? 아, 예. 여기 방으로 쓰면 어떨까 보는 중이었어요. 너 진짜 한 집에서 기러기 부부라도 하겠다는 거냐? 그러면 좋겠네요. 허허, 한 집에서 그러는 거 아니다. 부모가 한 집에서 따로따로 살면은 자식이 뭘 보고 배우겠냐. 자식은 부모 뒷모습을 보고 큰다고 했다. 제 자식은 배울 만큼 배웠고 키울 만큼 키워놨습니다. 들어가세요. 아버님 어머님께 드릴 말씀 있어요. 그 방을 새를 놓겠다고? 네, 짐 싹 치우고 도배 새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집에 사람 들이는 게 보통 일이냐? 태진이도 방 없다고 못 들어왔잖아. 장남을 어떻게 창고를 쓰던 방을 살라고 하겠어요. 그때도 생각만 하다가 말았죠. 아니, 식구는 창고방 못 주는데 남은 줘도 되는 거요? 저 갓 시집 왔을 때 그 방 사랑방으로 썼었잖아요. 그리고 그때랑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이는 퇴직했고 퇴직금도 날렸어요. 아, 그거야. 작은 애가 한 달 뒤엔 갚는다고 안 했냐? 그거는 한 달 뒤 일이고요. 지금은 돈 한 푼이 새로워요. 그리고 지금 아버님 말씀대로 우리 집은 비상시국입니다. 그래. 그럼 들어올 사람은 있냐? 알아봐야죠. 응, 네가 알아서 해라. 네, 그럼 전 장에 다녀오겠습니다. 괜찮은 곳 나오면 꼭 연락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아, 무슨 방값이 그렇게 비싸. 그러게. 우리가 그동안 편한 곳에 살았다는 걸 이제야 실감한다. 우리 집 월세는 뻔한데. 그나마 괜찮은 곳은 식구들이 많아서 안 된다고 그러고. 아, 언니 그렇게 고지골대로 얘기하면 어떡해. 아, 뭐 그럼 어쩌라고. 있는 애들을 없다고 할 순 없잖아. 그건 나중에 말해도 될 문제고. 일단 살짝 뻥이라도 쳐갖고 방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다 우리 완전 길거리에 나앉겠어. 뻥 쳤다가 들켜가지고 쫓겨나면 그땐 어쩌려고. 에이, 완전 새가슴이네. 다음 부동산에선 나한테 맡겨. 어쩌라고.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길에서 만나. 이거 반갑다. 어디 가는 길이야? 부동산에요. 방 구하러 다니고 있어요. 아, 그래. 마음에 드는 것은 찾았어? 아직이요. 저희 조건에 맞는 곳이 없네요. 방값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김치가 됐구나. 아, 빨리 구해야 하는데 걱정이에요. 그럼 우리 집에 한번 가볼래요? 네? 방 있으세요?
그다지 넓지는 않은데 볼륨은 봐요. 네, 일단 한번 볼게요. 그래, 그럼. 응? 가자. 아, 저 이거 제가 들고 갈게요. 아니, 괜찮아. 아, 아니, 언니랑 같이 들고 갈게요. 아, 그래. 가자. 어떻게 들어와요? 들어와요. 와, 집이 너무 좋아요. 좋기는. 오래돼서 낡았지. 저 이런 집에서 살고 싶었어요. 아, 그 일이 좋아. 방부터 봐요. 일로 와. 안 쓴 지 오래돼서 그렇지? 이거 다 치우면은 내일 씻고 살만할 거야. 이쪽에를 주방으로 쓰면 되고. 아, 그렇네요. 도배는 내가 새로 해줄게. 그리고 안채 어른들 사시니까 어린 동생들 데리고 살기엔 좋을 거야. 저기 실은 저희 동생들이요, 아주머니. 어? 왜, 마음에 안 들어? 아, 마음에 안 들긴요. 아, 진짜 넓고 좋네요. 아, 지금 계약해도 되나요? 안 될 거 뭐 있어. 근데 언니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은데. 아, 마음에 들어요, 아주머니. 그래서가 아니라 그. 아, 그래, 그래. 천천히 보고들 나와. 응? 네. 응. 너 어떡하려 그래? 애들이 며칠인지는 사실 말씀드려야 하잖아. 일단 계약부터 해, 언니. 그럼 딴 애들은 어떡하라고? 어떡하긴, 다 같이 살아야지. 아, 우리한텐 이 집이 딱이라니까. 그러다 들키면. 들키면 어때? 일단 계약만 하면 쫓아내지는 못해. 그리고 저 아줌마 되게 착하게 생겼잖아. 어, 진짜 어떡하면 좋냐. 아직 멀었어? 아, 다 봤어요, 아줌마.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어도 돼. 아, 아니에요. 마음에 들어요. 아, 계약금 드릴게요. 언니, 어서 드려. 알았어. 그러면 내가 계약금 받았다는 영수증만 써주고 정식 계약서는 이사 올 때 쓸까? 네, 그렇게 할게요. 옥수자. 자, 도배는 내일 해줄게. 이사는 언제 들어올 거야? 왔나? 아니, 아버님. 낮잠 주무셨어요? 잠깐 누워있었다. 네. 할아버지! 아니, 아가씨가 웬일이야? 그럼 여기가 할아버지 집? 아버님, 이 아가씨들이랑 아는 사이세요? 참 잘 알다마다. 나 공원에 운동하러 다니다가 친해졌다. 그런 인연이 있었구나. 아니, 근데 아니 우리 집은 어쩐 일로 온 거야? 예, 저 이 아가씨들한테 저 방 세주려고요. 여동생 둘에 남동생 하나인데 애들이 얌전하네요. 그래요? 가만 있자. 아가씨네 식구들이 몇이더라? 죄송해요, 아주머니. 저 그냥 갈게요. 처자! 아가씨! 아가씨! 처자! 아가씨! 누구나 그놈의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울고 웃는다. 그래도 오늘 나는 행복하다. 며느리가 심히 잡겠네. 저 자꾸 건드리지 마세요. 가까스로 참고 있어요. 안 참으면 어쩔 겨? 심히 한 대 칠 겨? 이 자식이 감히 니까지 게 예원이를 네 집에 인사시키겠다고? 쥐뿔도 없는 놈이 어디서 내 딸을 쥐구멍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그래? 더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기 전에 예원이 나줘. 이러신다고 저 예원이 안 놓습니다. 예원 씨 어머니 감당할 수 있겠어? 이렇게 모형만 받고 떨어져 나가면 한심한 놈 돼요. 그래서 예원이가 필요합니다. 사랑과 야망 혼동하지 마라. 두고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해내는지. 우리 이제 모두 다 이 집에서 나가야 되는 건 알고 있지? 싫고 했어? 구하긴 했는데 문제가 좀 있어. 무슨 문제? 입주 작전을 좀 짜야 할 것 같아. 그게 뭔데? 춤을 추며